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병호 작가의 아크로바틱 우드 토이를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하고 조립해 볼 거예요. 장난감을 완성하면 나무와 실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이 만들어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키트와 그림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림 도구는 아크릴 물감, 사인펜, 색연필, 어떤 재료든 상관없어요. 키트 구성을 볼게요. 몸통, 팔, 다리, 손잡이, 결합부, 실, 사포가 있지요? 우선 조립하기 전에 사포로 나무의 모서리를 다듬어요. 거칠었던 부분이 부드러워졌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장난감 등 나무로 만든 것들은 모두 이렇게 사포로 다듬어서 매끈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몸통과 팔다리에 그림을 그려서 더 멋지게 만들 거예요. 키트 모양은 고양이, 강아지, 도깨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인가요? 저는 강아지를 그려볼게요. 나무 위에 연필로 눈, 코, 입 위치를 그려요. 그 다음 연필선에 맞춰서 색을 칠해요. 옆면과 뒷면도 잊지 말고 모두 칠해주세요. 팔다리도 마음껏 멋지게 칠해요. 물감이 구멍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물감으로 칠했다면 마르기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제 조립을 할 차례예요. 조립은 실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어렵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께 부탁해도 좋아요. 우선 몸통과 팔, 다리를 연결할게요. 여기에는 짧은 실이 쓰여요. 한쪽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몸통 양쪽으로 팔 구멍을 맞추세요. 구멍이 하나만 있는 쪽으로 연결해야 해요. 실을 꿰어서 서로 연결하고 최대한 서로 딱 붙도록 안쪽으로 매듭을 지어주세요.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요. 손잡이는 구멍이 있는 쪽이 위로 가도록 들고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꼭 눌러 끼워요. 이제 긴 실로 손잡이와 인형을 연결할게요. 지그재그 위아래로 실을 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여기서 잠깐. 여기서는 이전에 꿴 실의 위쪽으로 지나갈게요. 이번엔 이전에 꿴 실의 아래로 지나갈게요. 모든 구멍을 다 지나왔죠?
손잡이 위쪽이 살짝 좁아지도록 매듭을 두 번 지어주면 돼요. 장난감을 들어보세요. 인형이 팔과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발이 밑에 닿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완성이에요.